근데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해주셨잖아요. 네. 예, 실버타운에 대해서 평소에 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사실 좀 궁금하긴 했고요. 실버타운이 과연 뭐 시설이나 그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궁금증이 좀 있었거든요. 네. 이제 적극적으로 좀 노후를 준비하고 싶은데 너무 정보가 없으니까 좀 구경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전체 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 너무 궁금하죠. 네. 저희도 이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그 별로 이렇게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네, 네. 그 유튜브 몇 개 보고 맞아요. 아 이런가 보다 했는데 직접 와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그 선입견이 싹 날라갔거든요. 아, 벌써 네. 딱 보시면 뷰가 벌써 다르잖아요. 아니 올라오는 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예. 이 산세와 이 경관이 뷰가 우와 예. 세상에나. 아니 오늘은 이제 좀 평균 연령이 높아졌으니까 좀 벤치에 네. 좀 앉을까요? 아, 예. 아나운서를 모셨으니까 두 분이 사시면서 발음 지적도 서로 좀 하세요. 저는 제가 지적을 좀 받는 편이긴 하죠. 오, 후배니까 아. 밥 먹다가도 이렇게 막 굉장히 빈정상하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같이 있는 시간을 처음엔 그런 것 때문에 줄이려고 했어요. 부부가 네. 너무 오래가 됐어요. 네. 네. 왜냐면은 우리 말에 그 장단 고저가 있거든요. 나 오늘 입 막아야 되겠다. 장음과 단음, 고모음과 저모음이 있어요. 네네네. 그걸 가끔 가다가 이 사람이 뭐 틀리게 얘기한다든가 하면 제가 이제 바로 그래도 너무 확 들어가면은 또 제가 야단맞을 수 있으니까 네네. 여보 그게 긴 소리인데 짧게 발음했네 아~ 뭐 이런 아니에요 거. 완전 조교처럼 얘기하고 그래가지고요 저는 또 얘기하죠 그렇게 자꾸 그러면 그 굉장히 촌스러운 거고 시대착오적인 거야 우리가 막 그러죠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매사에 잘 맞으세요? 절대 아니죠 전혀 안 맞죠 근데 저희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타이밍은 네. 사이가 좋을 때 항상 나오게 되더라고요. 아~ 사이가 좋을 때 섭외가. 네. 아~ 좋을 때. 네. 다행이네요. 바닥을 쳤다가 올라와서 네. 한 중상간 정도는 왔어요. 아~ 섭외를 받아서 다행이지. 네. 바닥에 있을 때였으면. 근데 진짜 사이 안 좋았을 때 섭외가 오면 어떻게 해요? 수락을 하세요? 아니면은 지금 뭐 핑계를 대고 안 하세요? 안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렇게 막 포커페이스가 안 그게 안 돼가지고요. 아, 전혀 포커페이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솔직한 사람이에요. 다 티나는군요. 다 티가 나. 그래서 내가 얼마나 무섭겠어, 내가. 그 사람 딱 눈치를 보면서 예, 예. 벌써 눈빛만 보면 아이고 이게 뭐가. 그러면 내가 이제 내가 뭘 잘못했지? 다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서 꼬리 탁 내리고. 말을 하지 말아요. 건들지 말아요. 건들지 말아요. 스스로 풀릴 때까지. 그러니까요. 지금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를 제가 이제 스스로 풀릴 때까지 말 안 건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의 해결 방법이거든요. 제가 원하는 해결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이게 이제 본인이 가장 현명하게 해결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진양 씨를 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네.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항상 갖고 있는 로망은 와서 이렇게 좀 장난도 그런 적 이렇게 풀어주고 미안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적 없고요. 예전에는 제가 가서 화해를 이렇게 먼저 말을 걸고 지금도 제가 그냥 정말 죽기 전에 한 번은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있지만 그럼 서로 그 뭐 생활 패턴은 좀 맞는 편인가요? 그것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잠깐만요. 여기 같이 들어오는 오실 거예요? 같이? 맞아. 이거 아주 가관입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아 가관은 무슨 가관이에요? 얘기하세요. 아니 그냥 부부가 같이 왔는데 네. 각자 한 집씩 사는 경우는 없냐? 그런 분 안 계시냐? 예. 네. 보니까 작은 평수 있더라고요. 1인실 네. 이렇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근데 남들이 볼 때 왜 따로 사나 하겠죠? 아 아니잖아요. 그래도 굉장히 건전하지 않아요? 다 서로 다. 와, 굉장히 좀 개방적이신 거죠. 왜냐면 다른 실버 그 타운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뭐 A 아파트, B 아파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또 부부가, 같은 아파트. 부부가 계속 같이 있으면 예. 싸우게 되고 그 뭔가 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뭐 802호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나는 뭐 한 703호 정도에 아니야 그 803호 거죠 이렇게 많이 움직여야지 문만 열면 갈 수 있는 거리 그 정도 제가 원하는 거 그렇게 이제 한 집에 네. 같이 사는 게 살짝 불편하다 싶은 다른 점이 어떤 건지 궁금해요 사시면서 최근에 와서는 좀 이 바이오리듬이 좀 달라졌는지. 네. 저는 다분히 좀 늦게 자고 조금 일이 없으면 늦게 일어나는 저녁형 인간이라면 저녁형. 이 사람은
너무 일찍 일어나. 몇 시 정도요? 한번 새벽에. 그러니까 와. 계속 옆에서 자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네. 침대 옆에서. 근데 그게 처음에는 좀 치근하고. 이뻐. 막 고맙고 네. 막 그러다가 횟수가 많아지니까 아, 나 못 자는데 얘는 계속 잘 자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저 받고 싶고. 고통을 함께 해야 돼. 김문기 때는 부부가 고통을 함께 해주길 원해. 취향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의뢰해 주신 내용을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좋아요. 채광이 좋고 그다음에 녹지가 좀 있고 녹지요? 예. 그리고 발코니 같은 게 있어서 개인용 텃밭을 좀 식물을 가꾸고, 좀 가꾸고. 예.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진짜로 가까운데 병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예. 저도 의료 서비스가 가장 가까이 있었으면 하는 그리고 뭐 산책을 할 수 있는데도 뭐 있었으면 좋겠고 음식 안 했으면 좋겠고 네. 그걸 첫 번째로 꼽아주신 분이 많아요. 네. 그렇죠. 식당 관리도 되고 네.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바라납니다. 네. 오늘 네. 우리 의뢰인께서 좀 요구가 많긴 많아요. 네, 이게 뭐 어디에 다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저희가 맞습니다. 이제 사전에 듣고 정성껏 준비를 해봤습니다. 엄청 크네. 외식하는 분위기다. 어머, 기대 이상이야. 발코니 베란다 수준이 아니라. 야, 이거는 정원. 어머, 이거 너무 상상 이상이에요. 이거는 정말 대단하다. 상상 이상. 의뢰인 두 분, 예. 한번 일어나서 이 뷰 한번 그러니까 보시겠어요? 시야가 이렇게 탁 트여서. 네네. 한번 보세요. 아니 정말 이야, 여기 분당이 한 눈에 다 보여요. 진짜로. 예. 그 어느 이보다 좋습니다. 25 타운이 진짜 뷰가. 여기는 뭐 360도 이제 푸르름이 있고 4산입니다. 저. 와, 탄천이 보이네. 탄천이 있고. 아, 되게 탄천이에요. 예, 이게 천이 이게 쫙 이렇게. 또 저쪽은 또 불국산. 아까 병원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바로 저기입니다. 와, 그것도 대학병원, 큰 병원. 너무 큰 병원이잖아요. 날이 좋으니까 진짜 서울도 보이겠어. 네, 다 보일 것 같아. 가슴이 탁 트이면서. 네. 아니, 만족하시네요, 또? 아니, 이미 좋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네. 두 개가 충족이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병원과? 네. 일단 이렇게 웃으면서 또 시작하게 돼서 너무나 또 만족스럽네요. 감사합니다. 네. 가보시죠. 네, 가시죠. 오, 오늘 날씨도 좋고 바람도 너무 좋고. 네. 저 저렇게 빛이 들어오는 게 너무 좋아요. 사실 자연광이 또 있어야지 우리가 또 생기가 돌거든요. 네. 비 오면 비 오는 것도 그냥 이렇게 딱 보면 되고. 네. 네.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볼 수 있고. 왜요, 왜요? 아까부터 아니 나 앞머리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데 아 우리 남편 어디 간 거야? 됐어요? 아니 그래서 뭔가 스타일리스트가 빨리 와야 되는데 이거 찍었어요? 아 못 찍으셨다는데요? 아니 이건 정말 그냥 네. 됐어 딱 좋아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 댁인데 저희를 위해서 특별히 집을 내어주셨습니다. 자, 여기 딱 보면 뭐 특이점 없으세요? 종민이는 아, 저는 알 텐데? 저는 알고 있죠. 예. 특이점? 네. 녹색 저게 뭐 등인가요? 저게 좀 뭔가 궁금한. 정확히 보셨어요. 사실 이게 흔하진 않아요. 모든 이렇게 실버타운마다 있는 건 아닌데 저 실내 동작 감지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하루에 낮에는 4시간, 저녁 때는 8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는 비상대책본부가 있어요. 여기 중앙대책본부.
거기서 어, 왜 움직이지 않으시지? 비상이구나 하고 이제 출동해서 그치. 여기를 또 똑똑하고 안전을 또 확인을 하는데 요거는 안에서 4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 여기 파랗게 불이 들어와요. 초록색 불이 들어와요. 안에도 이렇게 조금 내가 위급할 때 누르는 벨이나 이렇게 막 땡기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못하는 응급 상황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네. 그렇지. 예, 그럴 때 골드 타임이란 게 있잖아요. 네. 그럼요. 예, 예. 요게 진짜 지나가다가 옆집에서 봐줄 수도 있는 거고. 와, 요거 진짜 예, 예, 너무 좋네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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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 저희가 좋을까요? 예. 어휴, 꽤 널찍한데요? 네, 일단 여기서부터 뭔가 다른 넓은데요? 예. 자, 한번 썩 한번 돌아보세요. 뭐. 이런 가구들도 비치돼 있는 걸 가져오시는 건가요? 취향에 맞게? 네. 이 정도? 네, 여기 지금 살고 계셔가지고. 네. 이곳이 21평이거든요. 21평이요? 네, 네. 어디 꽤 넓네요. 그러게요. 왜냐면 구조가 잘 빠졌어요. 네, 네. 잘 빠졌네. 여기 화장실 두 개, 방 두 개. Gotta be honest. I don't like the way she dresses. Or the way that she pronounces her S's. And I'm just saying what they're thinking. Cause they don't know you. No, like I know you. 아, 21평대도 화장실이 두 개나. 들어가 보셔도 돼요. 네. 여기는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시는 곳이라 더 심플하죠. 그렇죠. 예. 네. 같이 들어오시면 좀 더 넓은 거에서 같이 들어오시면 돼요. 아, 그렇지. 아, 혼자 사니까 이게 싱글 베드가 네. 있고. 화장실. 아, 화장실 두 개네요. 네. 여긴 욕조까지 이렇게. 그리고 미닫이로 다 이렇게 해서 네네. 공간 활용이 되게. 그리고 수납하는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요. 네. 깊고. 수납이 네. 없으면 안 돼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야, 이 혼자 사시는데 상당히 깨끗하죠. 정갈하신 분인 것 같아. 네. 관리가 아주 잘. 청소를 해주시니까. 그래서 네. 정리정돈 뭐 이런 거. 매일 해주세요? 주 2회 청소해주세요. 주 2회. 근데 두 분 혹시 지금 각방 쓰시나요? 아니요. 아, 아직은 각방 안 아직은. 아니, 뉘앙스로 봐서 각방일 것 같은데. 아니. 같이 쓰세요? 아니, 한 침대. 한 침대. 31년째 지금 보면. 아, 누구는 침대에서 자고. 아, 누구는 침대에서 자고, 누구는 아래에서 자고 이런 거 아니고. 아, 그건 아니에요. 침대 위에서. 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지금도 같은 침대를 쓰는데 이 사람이 가끔 이제 좀 기분이 언짢을 때는 이 침대 그때 고민하다가 이걸 사는 게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재밌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진짜로 약간의 그 생리 주기가 달라지니까 조금 이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네. 요즘에 수면 이혼이 많대잖아요. 밤낮이 안 맞아가지고 이혼이 많대요. 그러니까 미안할 때도 있어요. 푹 자야 되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막 바스럭거리고 그러면은 또 좀 미안한 것도 있고. 또 이거 자꾸 내려와. 왜? 이거 자꾸 내려와. 왜? 자꾸 내려와. 어 뭐야? 아니 자꾸 내려와. 어 뭐야? 아니 자꾸 내려와. 얼굴을 가려. 예쁜 얼굴. 들어가세요. 두 분 들어가. 예. 진짜. 아, 나 저 정말 억울해요. 너무 예. 억울해요. 아, 그 바깥에서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제 굉장히 돈 받고 사는 줄 알아요. 진짜. 괜히 나빠 보이고 뭐라고. 그쵸. 맞아요. 나 괜히 아니, 나빠 보이고. 이걸 안 해줬으면 만약에 집에서는 안 그런. 공방을 시청하면서 아니 당신은 옆에 있으면서 내 머리카락 내려온 것도 하나 안 챙기고 또 이럴 거 아니야. 나 왜 내가 왜 저렇게 나오지? 또 이러면 어떡해. 아 억울해 억울해. 억울해. 아 근데 진영이 씨 또 이렇게 하면 또 이런다? 또 이런다? 어머 뭐야 싫다면서 또 은근히 즐기는 것도 뭐예요. 오늘만 날이니까. 근데 두 분이 아까 우리가 옥상에서 이거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던 게 있었어요. 발코니. 예. 아 있어요? 공개를 안 했거든요. 공개를 아, 여기 발코니가 있어요?
가장 흡족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예, 자, 이 의뢰인의 니즈를 우리가 네. 맞춰드렸습니다. 가보시죠. 거기서 커피 드신다고 막 그러셨잖아요. 아, 네, 저는 진짜. 근데 어디에 있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입니다. 와. 여기입니다. 와. 와 이거 와. 이거는 발코니. 와. 야 이거는 정원 정원. 어머 이거 너무 상상 이상이에요. 어 이거는 이거. 어머. 정말 대단하다. 예쁜 정원을 만드셨구나. 네. 작은 정원을. 야 너무 예쁘겠구만. 너무 예쁘다. 지금 감동, 살짝 감동하신 것 같아요. 어 진짜 감동했어요. 초록색 뷰 또 좋아하시잖아요. 네. 아니 저희 진짜 이런 거 하고 싶었거든요. 아, 저래요? 어머, 어머, 어머. 오, 여기 꽃 이름들도 다 붙여놓으셨어, 보니까. 이분 만나 뵙고 싶다. 아, 되게 그 감성이 그러니까요. 좀 남다르신 것 같아요. 꽃도 네. 좋아하시나 봐요. 이걸 그냥 꺾어가지고 테이블 안에 탁 꽂아놓으면 네. 얼마나 좋아요. 이 정도, 이거 작품이야. 여기 너무 좋대. 커피, 차 한 잔 갖고 저기 앉아서.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딱. 음악 듣고 치고. 요가 매트 깔고, 요가 매트 깔고. 그것도 좋고. 근데 왜 손을 잡고. 와, 갑자기 손 잡았어. 아니, 이러면서 사이도 좋아지고. 뭐야, 부부가 하나 되는 거야, 여기. 야, 나가자, 우리. 나가자. 아니, 나. 친구들하고 같이 와도 좋고. 와, 너무 좋아. 친구들 불러도 좋고. 네. 여기 너무 좋대. 커피, 차 한 잔 갖고 저기 앉아서. 최고죠.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딱. 음악 듣고 요가 매트 깔고. 그 말, 그것도 좋고. 근데 왜 손을 잡고. 아, 원래 저렇게 네, 대가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취향껏 바꾸셨구나. 이 돌 이거 좀 보세요. 너무 너무 예쁘게. 그러니까 이것도 까신 거예요. 그렇겠다. 이거 예. 대단. 그리고 여기 방하고 거실에서 같이 나올 수 있어가지고 어디서도 그냥 바로 나오시면 돼요. 여기가 안방이었잖아요. 예. 아, 그러네요. 바로 여기로 나와, 예, 바로 아. 나와도 되고. 예. 이게 1층에만 있을 수 있는. 네, 맞아요. 모든 세대에 다 있는 건 아닌데, 예, 특혜죠. 작게. 여기 아까 여기 거주하시는 분 계약이 언제까지 있어요? 우리가 바로 이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대로 놔두고 가시라. 권리금, 권리금, 권리금. 와 이거는 정말 네, 너무 예쁘다. 어머 진짜 집 보러 오신 분들처럼 지금 푹 빠지셨네요. 어 이건 이거 진짜 감동이에요. 와 너무 좋다. 진짜 야, 좋네요. 이건 최고네요. 아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쁩니다. 이분 눈 좀 봐요. 감정이 너무 끌리고 아이비. 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여기 지금 그러면서 갑자기 손을 꽉 잡는 거야 두 분이. 아 지팡이 역할. 지팡이 역할로. 갑자기 손 잡. 너무 감동해가지고 쓰러질까 봐. 어, 이거 정말 감동의 도가니. 이리야. 와. 그래서 아까 생각을 못했는데 네. 여기는요 진짜로 열고 닫는데 힘이 거의 안 드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네. 이거 굉장히 좀 배려를 한 것 같아요. 네, 슬라이딩도가 힘이 별로 안 돼. 네, 맞아요. 네. 아 너무 좋네요. 네.